진짜 이건 나만이 하는 거야 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컨텐츠 누군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찾으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시작을 못해요. 작가님이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자신의 컨텐츠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네 맞아요, 내가 컨텐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작가님은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은 어떻게 이분들의 컨텐츠를 찾아주시나요? 저도 되게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네. 내 컨텐츠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걸 찾아나가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부족했던 게 처음에 나에 대한 질문을 내가 스스로 많이 하지 않았구나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게, 제가 많이 상담을 했지만 컨설팅을 하고 했지만 뭐를 경험했냐면, 많은 분들이 예. 옆에서 보면 그분의 막 강점이나 장점이 막 보이는데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구나를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갤럽의 강점 코치 자격증까지 땄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강점 인증 코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강점을 진단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해서 휴먼 컬러를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좀 뭐 생년월일 이런 네. 것들 같이 넣어서 그 컬러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질과 그 다음에 강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진짜 나를 이제 인정하고 나의 강점을 찾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일단 먼저 필요해요. 컨텐츠를 찾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건 1대1 컨설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인정이 됐을 때 내 컨텐츠도 살살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컨텐츠는 또 저도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저 되게 남들이 보면 새로운 일하는 거 같잖아요. 네. 그 어떻게 수학 강사하다가 네. 이거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다 했던 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남들은 저한테 빠른 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화를 했어요 라고 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건 다 제가 했던 일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기획자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기획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사를 활동을 하면서 그 스스로가 브랜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검색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도 저 예명이에요, 장희지가. 근데 이름도 그때 제가 15년 전부터 장희지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게 기획을 했던 거죠. 나를 어떻게 하면 브랜딩 할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수학 강사로 브랜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집도 집필하고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집도 집필하면서 내 이력을 쌓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내 전문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어떻게 기획을 할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벤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뭐 노트도 만들고 무슨 이벤트도 하고 막 무슨 뭐 퀴즈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획들 이벤트를 많이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래스를 수학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수학과 연계된 뭔가를 새로운 클래스도 막 기획을 해서 했던 적도 있고. 자, 그리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지금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네. 사람들의 컨텐츠를 기획해 드리는 거, 그리고 그거를 교육으로 클래스 여는 것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온라인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제작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맨날 제가 스스로 그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그거 포스터도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이 되게 재미있게 아 되게 다른 일, 나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수학 강의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다 제가 했던 경험에 했던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시너지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했던 일들 경험 중에서 생각하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내 강점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훈련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진짜로 나열해서 생각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진짜 초라하고 작게 시작해보는 거. 그러면서 또 찾아나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찾아나가는 게 또 세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 작가님 답변 들으면서 작가님이 진짜 많은 분들을 약간 코칭을 해주시고 컨설팅을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보통은 이제 딱 어떤 사람 오면은 이 사람에 대한 컨텐츠를 딱 찾아주는 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작가님 말씀대로 알려줘도 이제 내가 이게 정말 강점이 있다고 네. 이 생각을 많이 진짜 하거든요. 진짜 알려줘도 하라고 해도 뭐 본인이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내 컨텐츠 맞나? 네. 이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확신을 주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갤럽 강점 코치라든지 이제 뭐 아까 컬러? 네, 휴먼 컬러? 이런 것들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분에게 아 이거 너 컨텐츠 맞아 이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 이제 그 컨텐츠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 이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은 이제 컨텐츠가 차별화되면은 브랜드가 차별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단 다른 건지가 궁금하고 네. 왜 브랜드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넣어놨고 책에 되게 많은 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는 지문들 여기다 보면 되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문들을 또 답해보면 되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나만이 하는 거야 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원 하시는 분도 네. 학원 하시는 분도 이제 학원 네이밍 이렇게 같이 만들어 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정말 이상한 이름을 이거는 없을 거야 하고 네. 딱 검색하잖아요. 네. 있어요. 그 이상한 이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지금 이렇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컨텐츠 누군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시작을 못해요. 그죠? 차별화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려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한 그 컨텐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없다 받아들이고 대신 특별한 나만이 있는 그런 차별화된 컨텐츠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네. 제가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 찾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컨텐츠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잖아요. 분명히 나의 색깔이 있습니다. 나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다 넣어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별성은 차별화는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 모임 많잖아요. 네. 근데 장희지의 실행 독서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똑같은 책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끝나고 같은 책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좋으니까 그 책이 너무 영감돼서 네. 근데 그 책을 제가 다 집필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내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책의 구성이 그러면 그 책을 똑같이 했어. 근데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그 컨텐츠로 자기 색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고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모임을 하더라도 저는 또 저의 색깔로 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이 곧 정말 차별화를 갖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나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집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짜장면이라는 메뉴가 다 똑같은 거죠, 일종의. 그쵸?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그게 이제 일종의 컨텐츠인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백종원이 하느냐, 네. 뭐 이현복 셰프가 하느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느냐, 여기에 네. 따라서 짜장면의 구성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달라지고 그 뭐 짜장면을 예를 들긴 했지만 네. 그걸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만드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게는 뭐뭐를 추구한다라는 게 있다면 그 가게는 또 그거를 그 신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손님들로 오겠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색깔이 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찾아내는 작업이 내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단순하게 유명해지고 싶다. 연예인 돼야 되지,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진짜 내 신념이 확고하게 들어있고 그 신념을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1인 기업과 이제 퍼스널 브랜드 항상 말할 때마다 나오는 게 사명감이라는 게 항상 나오거든요. 네. 뭐 너의 사명을 정해라. 네. 뭐 책에서 이제 사명과 비전을 동시에 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아니 이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게 사명이 있어야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내 걸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거꾸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명이 필요한 건지 네.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는? 저도 네. 처음에 이제 막 1인 기업 이것은 이제 배웠어요, 저도. 네. 배웠는데, 네. 거기서 설명을 쓰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삶의 방식은 이제 막 강의하면서 막 옆에 강사들이랑 막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산 거의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만들어 내리는데 내가 쓴 문장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사명이 맞아? 그리고 되게 거창하고 멋진 말들을 거기 썼지만 그게 진짜로 내가 그 생각이 드는지가 경험이 안 됐던 게 있었어요. 네. 처음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진짜 내 마음을 울리고 진짜 그것을 썼을 때 막 가슴이 뛰고 그런 것을 찾으면 되게 좋겠지만 갑자기 그런 삶의 방식을 살지 않고 내가 그 세계에 잘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명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구나. 그거를 작업해보고 네. 그리고 사명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내가 진짜 추구하는 나의 신념이거든요. 그 신념을 찾기까지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쓴 문장이 처음과 끝이 아니고 네. 정말 처음에 되게 부족하고 이게 내 사명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찾으려고 문장도 만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저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받아들여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하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사명이 좀 생겼는데 네. 사람들 그래서 강점 코치도 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마다 저도 그렇고 그 안에 정말 되게 위대한 가능성이 있고 보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가능성과 보석을 인정하고 네. 사람들이 정말 그 위대함에 깨어나고 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제가 살지 못했던 거였죠.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남들이 사는 방식으로. 근데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삶으로 내가 살아나간다면 네. 그게 진짜 자유구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놀고 먹고를 해서 자유롭다. 이건 저는 거기는 자유로움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디자인해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거가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자유로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내가 디자인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걸 나도 살고 싶고 그걸 돕고 싶다. 그리고 그걸 도왔을 때 내가 마음이 뛴다를 네.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시간을 나에게도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이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제가 어려워가지고 네. 그 문장을 쓰려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쓰는 방법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 내가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바탕으로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알리고 도울 것인지 그래서 뭐뭐를 위해 내가 존재를 한다 또는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써보자 그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이제 일반적인 강의를 이제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앞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강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한 대 혹은 네. 이제 PD분 한 분이 있고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사실 그게 뭐 카메라를 보고 말한다는 게 많은 분들 어려울 텐데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뭐 솔직히 네.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잘하는 게 타고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했던 일이 15년간 이걸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되게 편한 게 네. 이게 저는 카메라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네. 말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저는 15년을 했잖아요. 네. 그거죠. 사실은 반복해서 하면 못하는 사람도 다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반복해서 안 해본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먼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은 거구나 네.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잘해 보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작가님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카메라도 네.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가 쓰기도 하냐면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되시는 분. 네. 저는 이제 잘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보통 노트북에 줌으로 네. 많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것들. 그러면 그 렌즈 위에다가 눈 이렇게 인쇄를 해요. 아, 네. 눈이랑 얼굴을 이렇게 위에다가 딱 붙여놔요. 네네.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걸로 연습을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 렌즈에 시선이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한다.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보고 설명하는 게 이제 정말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기분이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저 넘어서서 여기에 지금 보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렌즈랑 시선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진짜 나랑 일대일로 대화한다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고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다 된다. 100% 다 된다. 누구나 다 된다. 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한 아까 신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꿈꾸죠. 그리고 되게 그 일을 찾고 싶어 하죠. 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저는 함께 찾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우리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되게 꿈을 많이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위대함에 깨어나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디자인해 보면서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게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작게 한번 시작해보고 그리고 내 가능성에 깨어있는 것 그것에 시간을 조금 줘보는 것 내 삶에도 좀 선물을 한번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